스페이스 사건은 뭐냐면은 그 예전에 그 우주의 최강의 종족인 이 우리 지구인들 테란이라는 테라라는 지구인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스페이스 말이 한 명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강력한데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에서는 당할 자가 거의 없었어요. 스페이스 마린이 최강이에요. 한 마리가 터미네이터라고 터미네이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엄청난 우주선이 온 거예요. 그 안에 이 진스틸러들이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그 우주선이 뭐냐면 그 우주에 떠도는 쓰레기 우주선들이 그냥 뭉쳐가지고 그거를 지네들이 막 하나로 만든 거야. 그 안에 막 살고 있어요. 그게 왔는데 이 첫 번째 그 스페이스 헐크를 그래서 그걸 스페이스 헐크라고 부르고 그 스페이스 헐크가 처음에 왔을 때 얼굴 찍어도 돼요? 이 마린이 천명인가가 그 투입이 됐대요. 천명이 투입이 됐는데 그런데 살아남은 애가 90명. 한 명이 엄청 강한데도 거기 가서 이제 거의 90명밖에 못 살아남은 거죠. 이 그 치욕적인 제국의 그 역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스페이스 헐크 게임으로 나오는.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페이스 헐크가 발견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100명인가를 보내나 하여튼 그래요. 그 데뷔를 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시나리오로는 한 명이 살아남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시나리오예요.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얘들이 다 뭐 자폭을 하나 그런 식인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여기 있어. 예. 얘가 얘를 살리기 위해서 얘가 되게 그래. 얘가 초능력 쓰는 애잖아요. 멕시카노. 얘가 이제 그 두 번째 그 스페이스 헐크 원정전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뭐 하여튼 그런 배경이 있죠.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가 재밌는 게 이제 매번 스페이스 헐크 오더라도 지형이 막 다양해. 여러 가지 우주선 그냥 합쳐놓은 이런 구조를 해가지고 막 통로에 막 가면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예측 불허한 지형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처음에 이제 이 로케이션 카드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 7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분립이라고 하거든요. 분립 7장 이 안에 여기 들어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쪽으로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쪽 카드는 이쪽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게임은 사실 이 4층까지 다 이 로케이션에 표시된 마지막 층까지 다 사먹을 하면 트래버리라고 그러는데 사먹을 하가지고 마지막 카드에 나오는 그 미션을 수행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트래버를 하는 기준이 뭐냐. 이 중에 하나의 요 분립이 다 떨어지면 그 즉시 트래버를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카드를 보면 이제 여기 이게 77이 이 양쪽에 분립을 놓는 뜻이고 이게 뭐냐면 이 지형 카드. 지형 카드 중에서 그렇죠. 여기 요 모양이잖아요. 여기. 요거를 두 번, 2에다 넣으라는 거, 2, 2, 여기다 넣으라는 거. 그리고 6, 동그란 거. 1, 2, 3, 4, 5, 6, 여기다 넣으라는 거. 아, 요. 예. 이쪽은, 이거 2이니까. 5, 6, 3, 4, 5, 6. 3. 1, 2, 3. 네, 문을 넣으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뭐 일반적인 그 그냥 통로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문이라는 구조물이 있죠. 문은 좀 재밌는 내용들이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카드의 지원 토큰 하나를 활성화라는 게 뭐냐면 이 구조물 바로 앞에 있는 유닛이 거기 보면 move activate 이 명령을 받으면 이게 activate를 할 수 있거든요. 활성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활성화가 되면 여기다 이제 이걸 하나 놓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걸 놓은 상태에서 트래블링을 했어. 그 조건에 맞춰서 그러면 이 지원 토큰 하나를 뺀면서 그 이 대열에 있는 진실 한 마리를 먼저 제거를 하는 그런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다가 폭탄 설치해 놓고 뭐 빠져나가가지고 하나 죽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여기다가 많이 놓으면은 많이 죽일 수가 있죠. 우리가 트래블링 하더라도 여기 있는 그 진실러들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올라가는 시점에 많이 죽이려면 여기다가 많이 활성화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세팅은 여기 있는 거 하나를 열어봐요. 이벤트를. 내용은 보지 않고, 여기 있는 밑에 거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 요 밑에 이거를 표시해야 된다. 여기에 불 표시해놨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이거를. 이거라고 트래블링 이거 할 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1층을 너무 먼저 열었네. 이걸 먼저 해야 되네. 아, 예. 죄송해요. 다시. 여기 있는 거 하나. 처음에는 이제 이걸 해야 되네요. 그래서 이게 9구네. 이게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었다. 이쪽이 문. 문이 두 개. 그리고 기역자가 두 개. 이쪽은 이게 1, 6. 그리고 3. 그리고 처음에 이걸 열어서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 숫자인데 노란색은 5고 흰색은 3이 돼 있잖아요. 이걸 열면은 이런 게 표시돼요. 여기서 흰색 삼각형만 있어요. 근데 이 흰색 삼각형은 다 이걸 보는 거거든요. 흰색 삼각형에 빨간색 지역 보시면 여기 빨간색 지역이죠. 여기에 흰색 삼각형만큼 증언하 여기 진수치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세 개를 뽑아가지고 이쪽 편이니까 여기 세 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 노란색 있죠. 노란색 두 개짜리가 요거죠. 요거에 또 세 개가 나온다는 거. 이번에 이쪽이겠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 표시는 뭐냐면 요 모양의 진스틸러는 이동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동은 이제 해골 여기 하나 있죠. 해골 모양 머리통 모양. 여기 이동을 하는데 이동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여기 그 여기 표시됐죠. 요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요. 여기는 일로 내려가게 되고 여기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이런 이 방향으로 이제 내려가니까 이게 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초기 세팅이 근데 요 첫 번째 판에는 이제 요 내용을 안 보고 이제 요것만 세팅을 하면 이렇게 하면 세팅이 끝이에요. 얘는 뭐예요? 노란 거? 노란 거는 이제 여기에 노란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거기 다섯 개가 나와요. 그 지역에는. 빨간색이 좀 위험한 지역이에요. 빨간색이 좀 많이 출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좀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죠. 이건 버려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초기 세팅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자기가 자기 모델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 위치 뭐 있는지 보시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빨간 유닛하고 흰색 같은 유닛이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여기다 몰려있네 저는. 근데 자기 턴에 그 두 개를 이제 사용하니까 이거를 하나씩 사용하면 되는데 이 액션에는 전부 공이 세 개 이제 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택이라는 액션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무브 액티베이트 이걸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서포트라는 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밑에 있는 설명이 부대마다 조금씩 특수 능력이 틀려요. 이거를 좀 잘 읽어보고 전략을 세우는 게 좋고요. 일단은 가장 쉬운 서포트라는 기본적인 기능, 이 특수 능력 외에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면 서포트를 하게 되면 자기가 이 부대랑 상관없이 서포트 속 하나 받아.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데다가 아무 형태나 놓을 수 있어요. 이게 서포트의 기본이에요. 서포트의 기본. 이거를 보면 내부대가 아니지만 얘는 아까 말했듯이 공격이나 수비할 때 재굴림을 해줄 수 있는 그 카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보니까 여기가 되게 위험하잖아. 이런 데가. 얘네들은 재굴림을 해줄 수 있는 나한테 이렇게 놔주면 돼요. 플러스 이제 요 밑에 있는 설명들을 자기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게 다예요. 제일 쉬운 액션이죠. 두 번째는 무브 플러스 액티베이트라는 이제 기능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나의 유닛 두 개를 다 무브를 시킬 수 있거든요. 한 유닛을 양쪽에 인접한 유닛과 스왑하는 거예요. 그게 무브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얘는 이거랑 바꾸고 얘는 이거랑 바꿔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얘랑 이거랑 바꾸고 얘를 또 바꿔서 얘를 아예 밑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무브가 끝난 다음에 액티베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액티베이트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테렌 카드, 테레인 카드에 지형 카드에 이걸 누워줘. 얘는 이동한 후에 자기 앞에 빨간륜이 나타나죠. 같은 경우 여기 이게 있으면 활성화시키면 돼요.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이걸로 이렇게 활성화해서 누르면 되는 거예요. 어택은 뭐냐면 내가 빨간색이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격을 하는데 공격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냐 이쪽을 바라보고 있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페이스만 마냥 이쪽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공격을 못해. 그렇죠? 아까 무브에서는 이런 기능도 돼요. 무브가 이동도 하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도 돼요. 네. 그래서 이동과 방향 바꾸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액티베이트도 자기가 바라본 방향만 액티베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뒤를 보고 있으면 액티베이트를 못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뒤가 있는데도 누가 공격을 못 하는 거야. 공격을 못 하게 생겼죠, 지금. 근데 공격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만약에 이제 얘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를 굴려서 해골 모양이 나오면 얘 하나를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서포트를 받았다. 공격을 더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두 번 해서 얘를 또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를 했어. 또 다시 굴려서 성공시킬 수도 있겠죠, 이걸 사용해서. 몇이 나오면 죽는데요? 해골 모양이 나오면. 해골? 예, 1, 2, 3의 해골 모양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진실로 원하는 걸 하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브로드 로드라는 녀석은 얘가 나중에 나오면 이렇게 되면은 원하는 걸 죽일 수 있지만 얘는 항상 맨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브로드 로드는 보스라서 그런지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액션 카드를 하나씩 다 놓고 한 번쫙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서대로 되냐? 여기 보면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이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실행돼요. 그리고 이 작은 숫자를 낸 사람, 가장 작은 숫자를 낸 사람을 여기서 커런트 플레이어, 아니야. 하여튼 그런 플레이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이 이벤트 카드를 뽑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스페이스 마린이 요거를 다 했다. 한 번씩. 그러면 얘는 다음 턴에는 이걸 뭐 사용을 못 해요. 그걸 푸시해야지. 다음에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 그걸 푸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 썼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진스틸러가 공격을 할 차례가 돼요. 스페이스 마린이 한번 공격을 쫙 했고, 진스틸러가 공격을 하는데, 진스틸러는 공격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 얘가 이제 공격을 다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 플레이어가 굴리는데, 이 굴리는 수가, 알파가 얘 개수보다 높게 나와야 얘는 살아. 이거 뭐 낮으면 그냥 죽어요. 살 떨리는 굴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서포트 조건이 있었다, 그러면 재굴림이 가능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공격을 당하는데 뒤를 보고 있잖아요. 얘는 서포트 조건을 사용할 수 없어요. 되게 우울하죠. 굴리는 대로. 굴리는 끝이 한 번 결과로 끝날 수가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공격을 할 때 보면 여기 레인지가 있어요. 레인지 플러스 2, 뭐 0, 1 이런 게 있잖아요. 0은 자기 자리밖에 못 쓰는 거예요. 1은 한 칸까지 쓸 수 있고요. 2는 두 칸까지 쓸 수 있는데 이 손은 기준의 방향은 전부 이 페이싱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라도 이쪽 방향에 있는 건 못 써. 이쪽 방향만 쓸 수 있다는 거. 아, 그리고 혹시 나도 이제 진스틸러가 이렇게 양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양쪽에 있으면 누가 먼저 진스틸러 공격하느냐? 왼쪽 먼저 해. 왼쪽 먼저 하고 오른쪽 하게 돼 있어요. 아까 이벤트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때 여기서 끝에서 더 이상 밑으로 못 내려가게 될 때는 넘어와요. 예?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여기 내려가라고 돼 있어. 근데 없잖아. 거기 넘어가 버려 이게. 그리고 이동에는 종류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썼겠냐? 이런 게 있어. 이런 마크가 있잖아요. 이 마크는 이거 넘어가는 소리예요. 플랭크라고 하는데 플랭킹 무브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쪽 분리기 다 떨어지면 이거는 수험이라고 부르고 분리기라고 부르고 한쪽 이제 분리기 떨어지면 이제 트래버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언제 게임이 끝나냐면 마지막 그 로케이션 카드의 승리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그 스페이스 마린이 이기고 그 전에 스페이스 마린이 다 죽으면 스페이스 마린이 지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긴 있다고 하는데 다 죽으면서 미션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스페이스 마린이 이기는 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좀 편안.